구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이런 구글 시스템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는데요. 그런데 구글이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글 지도에서 볼 수 없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글 맵에 왜 이런 검은 얼룩이 있을까요? 저희처럼 의문스러우신 분들은 함께 이 영상을 봐주세요. 자넷섬. 구글맵에서 동시베리아의 주변을 여행하면 기묘한 검은 얼룩이 보이는데요. 이 얼룩은 극히 일반적인 작은 육지로 면적은 3평방킬로미터를 조금 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섬은 1881년 미 해군의 배 자넷 승무원에 의해 발견되었고 나중에 러시아 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현재는 러시아 영토가 되었습니다. 왜 구글은 지도상에서 이 작은 섬을 숨기고 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해 인터넷에는 많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구글맵에서 이 자넷섬의 평가가 단 3.5개의 별뿐일까? 첫 번째 상황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즉, 자넷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섬을 외계인 착륙지나 비밀 군사기지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비밀 거래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글맵의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자넷섬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보는 것이 무리라면 아르크티카 인커그니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연구자들이 하늘에서 자넷섬을 촬영해서 섬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이 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서사제도. 남중국해에 있는 서사제도는 구글맵에서 보면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검은 구멍 같고 그 구멍에 뭔가 쏟아부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사제도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서사제도까지 페리가 운행되며 승객들은 $2,000를 내면 중국 몰디브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곳에는 중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약 20개의 기지가 있고요. 그중 3개는 선박을 수용하기 위해 있습니다. 혹시 구글이 중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이 지역을 숨긴 건 아닐까요? 남사제도. 남중국해에는 서사제도와 같은 어두운 곳이 아직 몇 군데 더 있는데요. 그건 왜일까요? 아마도 이 대양의 한 구석이 여러 나라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 보르네오 섬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남사제도가 그렇습니다. 남사제도는 바다에 흩어진 진주 그 자체이지만 구글맵에서는 검은 얼룩만 보일 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6개의 다양한 나라가 남사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어느 나라도 비밀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사제도의 대부분은 무인도이지만 비행장이 4개나 가동되고 군사기지도 몇 개 있습니다. 이곳은 풍부한 어장이 있고 석유와 가스 광산까지 있으니 당연한 일이죠. 또한 인베스티게이터 초라고 하는 환초도 있는데요. 이 환초는 만조가 되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지만 구글맵에서는 이런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환초의 일부가 어두워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요. 더 가까이서 볼까요? 이곳에는 1999년부터 말레이시아 해군기지 파파 스테이션이 놓여 있습니다. 인베스티게이터 초 남서쪽에 있는 아디제이아초는 깊은 라군이 있는 매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구글맵에서는 검은 얼룩이 밴 것처럼 되어 있어서 마치 누군가 잉크를 흘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곳에 유니폼 스테이션이라는 말레이시아 기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지의 수병들은 운이 좋아서 남의 눈을 피해 사는 날치상어 동료들과 메가오리, 그 밖에 다른 멋진 바다 생물들의 생활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지배하에 있는 천국 같은 곳이죠. 남사제도의 일각에 있는 또 다른 장소를 소개해 볼게요. 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지도 아래에는 재미있는 것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곳은 백초라는 곳으로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베트남 기지가 있고 육상 감시소가 3개 붙어 있어 수수께끼 같은 우주선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구글맵으로 보시면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혹시 재밌는 것을 발견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튤레 공군기지. 그린란드 북부에 미국의 최북 공군기지인 튤레 기지가 있습니다. 구글맵에서 튤레 기지는 비교적 잘 보이는데 이 기지 서쪽에 커다란 검은 얼룩이 두 개 있습니다. 이 얼룩은 사운더스 섬을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후미의 입구를 경비하기 위한 구역 같은데요. 가상 적의 잠수함이나 수중 드론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지도의 검은 얼룩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오류일까요? 하지만 호기심을 자아내는 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세기 이곳에는 레이더 기지가 있어 소련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전략 폭격기의 기지이기도 했죠. 그리고 1968년 튤레 기지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서 열 핵폭탄을 탑재한 B-52 폭격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장소는 마침 지도에서 검게 변해 있는 근처입니다. 이 두 사건이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멕시코만 섬들. 멕시코 캄페체주 해안가에 구글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은 곳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는 오비스포와 트리앵글로스 섬으로 암초로 된 벽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긴 것은 길이가 3km나 되는데요. 섬들은 흐릿하게 가공되어 있거나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면 트리앵글로스 섬들 옆에 검은 마스크가 몇 개 있고 그중 하나의 마스크 아래에는 트리앵글로스 F라는 암초가 있고 또 하나의 검은 마스크가 보입니다. 북 오피스포와 남 오피스포 섬 위에 있는 두 번째 검은 마스크 아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에요. 이 섬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트리앵글로스 제도의 섬 중 하나에 신구 두 개의 등대가 있습니다. 현지 선원들은 이 섬의 불길한 전설을 이야기하고 섬에는 오두막과 민물이 담긴 탱크가 있지만 아무도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등대지기가 집을 비우는 동안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하려고 아내를 데려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아내는 이 먼 섬에서 정부를 만들었고 바람핀 사실이 들통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 슬픈 속삭임이 밤마다 선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전설 때문에 구글이 섬을 숨긴 건 아닐 겁니다. 왜 오피스포 섬들이 숨겨져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도 어려운데요. 다만 이 장소에 대해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경치는 아름다워도 배의 항행이 어렵다는 점과 옆에 있는 카이오스 아르카스 섬 근처에서 석유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또한 여기에도 등대가 있습니다. 아주 풍광이 좋은 곳으로 관광객, 특히 잠수부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주첼리 기지. 구글 맵에서는 남극 해안을 따라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많지만 이것은 아무리 봐도 위성 사진을 이어받았을 때의 오류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첼리 남극기지 근처의 검은 얼룩 아래에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하면 검은색 칠 부분에 파도가 있는 바다 사진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건 눈 위에 균열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스톡 섬. 태평양의 덩그러니 있는 이곳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키리바시 공화국의 본섬 사이에 대략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검은 삼각형에 상상력을 자극받아서 특이한 설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 장소는 구글 지도 이미지에서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보스톡 섬이라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인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이 섬이 군사기지라든가 비밀교도소라든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것이 해저 화산이라든지 플레더스의 입구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간단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 이미지를 더 확대하면 이 섬의 식물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어서 위성에서 보면 대부분 검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설들을 파헤치는 것도 즐겁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만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잘 부탁드립니다. 또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